다시 시작을 할게요. 웰바이오템이 안 되는 게 리튬을 한다고 했다가 이제 리튬 가공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짐바브웨에서 중국으로 실어가지고 중국에 있는 리튬 가공 공장이 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다. 이게 왜 그러냐면 과거에 중국에서 리튬을 이제 그 어마어마하게 수요가 발생을 해가지고 해외에서 수입한 적이 있어요. 이때 리튬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 어디였냐면 오스트레일리아였어. 트레일리아 여기였는데 여기에서 처음에는 리튬을 채굴해서 중국에 넘기기만 했는데 리튬이 돈이 됐잖아요. 갑자기 휴대전화 때문에 원래 리튬 이온 배터리가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리튬 소요가 엄청나게 생긴 건데 리튬이 돈이 되니까 바로 오스트레일리아가 리튬을 채굴한 다음에 국가 내에서 바로 광산 옆에다가 가공 공장을 만들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리튬이 만약에 1톤이 있다고 칩시다. 1톤. 1톤이 있다고 치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고품이 저품이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1톤 안에 무조건 1% 정도만 기본적으로 진짜 많으면 한 2% 정도. 요 정도만 리튬 양이 함량이 돼 있대요. 요 정도만. 요 정도만. 그렇기 때문에 1톤을 가져가면은 1톤에 10% 멀면 10kg. 그죠? 그 다음에 20kg. 요 정도만 리튬을 건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운송비가 돈을 다 까먹는 겁니다. 근데 가공공장을 갖다가 쏙 빼오잖아요? 가공공장을 빼오면은 적어도 1%가 아니라 이거를 갖다가 5%대는 만들 수가 있는 거지. 이래서 대부분이 진행을 했다. 실제로 운송비가 이제 돈을 다 까먹는 이 과정이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이제 효율적으로 수출을 해야 되니까 오스트레일리아가 바로 가공 공장을 만들었어. 공장. 이걸 만들었는데 보시면은 지금 웰바이오텍이 하는 게 뭐예요? 그 컨테이너에다가 그냥 원석 실어버리고 중국까지 갔다가 중국에서 이거를 이제 가공을 하면은 다른 쪽에 팔겠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근데 지금 리튬 가격이 폭락했잖아요. 이거 해가지고 거기에 막 그 게시판 글 보면은 막 적어놨던 애들 있잖아요. 뭐 1톤이 어? 리튬 1톤이 얼만데 웰바이오텍이 그 뭐냐 짐바브웨에서 뭐 얼마를 하게 됐냐 일주일에 5천톤씩이었나? 5천톤씩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 웰바이오텍 매출에 뭐 5천억씩 뭐 이렇게 잡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거짓말 다 했잖아. 실제로 알고 보면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바람잡이들 뭐 그런 애들 막 배추적하고 있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웰바이오텍은 이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주가가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걸 보고 무슨 뭐 어? 웰바이오텍이 리튬의 신이다. 뭐 리튬 이제 끝났다. 뭐 이러면서 뭐 이렇게 올라간다고? 또 없는 소리입니다. 이거. 그리고 배터리 아저씨 책에서 뭐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배터리 아저씨가 우리나라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나라가 중국을 갖다가 배터리로 제칠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우리나라에 반도체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죠? 반도체 우리나라 실제로 국가에서 밀어주는 건 아니잖아. 삼성이나 뭐 SK 하이닉스 민간 기업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중국은 배터리를 국가 산업으로 하고 있어요. 못 이겨요.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GDP가 높아요? 아니잖아. 절대 안 됩니다. 닝더스다이 이걸 이긴다고? 닝더스다이가 어디냐면은 CATL 이거거든요. 못 이겨요, 이거. 이길 수가 없는 조건이에요.